그러게요. 이게 어떤 일인지 저도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서 첫 결제라서. 첫 결제라 공짜로 주나 보죠. 비싼 거 시킬 거 그랬네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 송승환입니다. 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탄입니다. 2탄. 네. 지난주에는 이제 그 배달의 민족 앱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음식을 한번 시켜보는 것.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를 한번 시켜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쿠팡.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쿠팡으로 사죠. 쿠팡 없이는 못 살 정도. 그러니까 없는 게 없으니까. 네. 네. 뭐, 정말 양말에서부터 또 뭐 음식도 되죠. 쿠팡에서도. 네. 먹는 거, 입는 거 뭐 다. 네. 그래서 모두들 쿠팡을 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쿠팡 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쿠팡으로 물건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건호 PD가 도와주겠습니다. 일단 설정부터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배달의 민족 대화 마찬가지로 일단 그 아이폰에서는 앱스토어로 들어가고요. 갤럭시에서는 구글 플레이에서 네.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앱스토어를 들어가셔서 메뉴에 쿠팡. 네. 쿠자만 치면 메뉴에 이렇게 쿠팡이라고 쿠팡.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요 모양입니다. 빨간색의 빨간색. 네. 쿠팡 요거를 다운을 받습니다. 자, 다운이 받아졌고요. 요거를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허용. 네. 요거는 전부 다 처음에 뜨시는 거는 전부 다 허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겠습니다.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 그리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넣고 동의하기. 가입 완료됐다고 축하 메시지가 왔고요. 네. 쇼핑 계속하기 이렇게 뜨거든요. 이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쿠팡 페이지로 들어오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뭐 필요한 게 있다. 뭐 여기 생수도 있고 청소기, 뭐 즉석밥, 김치 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또 찾는 거 검색창에다 눌러도 되는 거죠? 네. 검색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다. 뭐 휴지 치면 휴지 이렇게 해서 검색 누르면 내가 찾는 휴지 각종 휴지가 각종 휴지가 쫙 뜹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취소라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생수가 있다. 아, 나 생수가 필요해. 네, 생수를 눌렀어요. 그래서 구매하기 누르면 여기 이제 일반 판매가가 있고요. 와우 할인가가 있어요. 아. 이게 와우 할인가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4,990원인데 무료 반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쿠팡플레이 국가대표 축구 경기라든지 드라마, 영화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배송해 주는 로켓 배송 그리고 새벽 배송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네. 일반 판매가로 해서 여기는 지금 10,050원이 하는 거고요. 와우 할인가는 7,860원, 약 2,000원 정도가 할인이 되는 거죠. 회원 가입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네.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 달에 4,990원 나가는 겁니까? 네. 네.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싸게 살 수 있고 또 쿠팡 플레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일찍 배송도 되고 아, 무료 반품도 되고 무료 반품도 네. 되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회원 일단 가입. 그러면 결제를 하기 전에 주문을 하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수 네. 한번 해보죠. 생수 물은 마셔야 되니까. 네. 자 그럼 요거 8,590원입니다. 로켓 네. 배송으로 네. 내일 수요일 도착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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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누르고요. 여기 40개, 60개, 80개, 200개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일단 저희는 40개로 네. 해서 구매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와우로 바로 구매. 일단은 30일 동안 무료 체험을 하기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무료라는 얘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보, 결제 정보 등록하고 무료 체험 시작하기. 쿠페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은행 계좌, 그 다음 신용카드가 신용카드. 있는데. 네. 신용, 저희는 신용카드로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카메라 뒤쪽에다가 이렇게 되면 네,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넘어갔고요. 여기도 뒤에 CVC
카드 세 자리, 비밀번호 앞자리 넣겠습니다. 오, 필수 약관 동의 등록. 자, 이제 이름. 자, 주민번호 앞자리, 통신사, 휴대폰 번호, 자, 인증번호 요청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인증번호 문자가 오면 문자에 가셔서 요거를 번호를 여섯 자리를 여기다 써주시고 인증하기. 자, 이제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섯 자리인가요? 네. 네. 입력을 하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쇼핑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그 생수, 네. 저희는 여기로 네. 생수를 바로 구매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배송지, 아까 주소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배송지 한 번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는 사람, 홍승환. 그리고 우편번호 찾기를 누르시면 주소가 편하거든요. 휴대전화 010. 자, 이제 일반 배송 정보를 선택을 해주세요. 일반 배송 했을 때 문 앞에 놓을 거냐, 직접 받고 부재시에는 문 앞에 둘 거냐, 그리고 경비실에 둘 거냐, 택배함에 놔도 되냐, 문 앞에 둘. 네, 문 앞에로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동 현관이 있는 경우에는 뭐 아파트 입구나 뭐 이런 데는 여기다 비밀번호를 써주시면 자기들이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서 집 앞에 문 앞에까지 와서 놓고 가는 겁니다. 아, 그런 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네네. 비밀번호 없이 출입 가능해요라고 설정을 하고 동의하고 저장. 그리고 새벽 배송 정보 요건 또 따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문 앞에 두는데 요것도 이제 공동 현관 출입 번호를 알아야 새벽에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집 비밀번호, 집 문 비밀번호 말고 공동 현관, 공동 현관 비밀번호 여기다 써주시면 자기들이 집에서 할 때는 네. 네. 아파트에서 할 때 네. 혹은 뭐 경비실이라든지 뭐 세대라든지 이렇게 네. 뭐 자유롭게 배송 위치를 때 거죠? 선택을 하면 되고요. 새벽 배송 문자 알림 7시 이후에 알려달라. 저희가 시킨 뭐 생수가 새벽 3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 아, 예. 네.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네. 7시 이후로 설정해 놓으면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동의하고 저장하기. 저장. 자, 그러면 기본 배송지가 PMC 프로덕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나중에 집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송지 추가가 있습니다. 아, 배송지 추가. 네, 배송지 추가가 10개까지 가능하니까요. 배송지 추가하셔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이름, 그리고 현재 위치, 주소, 전화번호. 자, 구매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요거 바로 구매 1개. 밀기만 하면 바로 배송이 됩니다. 아, 밀어주십시오. 자, 요걸 이렇게 밀겠습니다. 주문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는 겁니까? 네. 네. 상품은 주문이 잘 접수가 됐고요. 네. 네. 내일 네, 배송이 됩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그 차근차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국 설정에 집어넣는다는 게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고 배달을 문 앞까지 할 거냐, 뭐 현관에 할 거냐, 결제를 카드로 할 거냐, 계좌 이체로 네. 할 거냐 이것만 하시면 되니까. 정 어려우면 젊은 사람들한테 설정은 좀 도움을 청하시고요. 일단 설정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원하는 물건 고른 다음에 결제하기만 누르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쉬운 세상이 있는데 네. 이걸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고 또 겁을 내셔서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자, 원더풀 라이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특집. 지난주에는 배달의 민족, 오늘은 쿠팡으로 물건 사는 것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